안녕, 오늘은 늦었지. 미안해. 자기야, 그 영화 데몰리션 알아? 표면적으로 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얘긴데, 이 와이프가 죽었는데도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그 사람을 보고 막 사람들이 수근거린다? 그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무감각해졌고, 와이프가 죽었는데도 그러려니 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어느 순간 몰려와서 자꾸 무너져. 자꾸 자책하지. 나는 왜 이럴까? 나는 왜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? 스스로를 약간 분해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. 하지만 나는 말이야. 누군가, 당신도 그렇고, 자기 자신을 분해했을 때 발견하는 게 있다면, 타인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으면 해. 누군가를 소중하다고 느끼는데 그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당신은 그렇게 참아온 게 아닐까? 그렇다면 자책이 필요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아껴주고 사랑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? 만약에, 어느 날 만약에 말이야, 당신이 어느 순간 감정의 해방을 느낄 수 있다면, 처음 발견하는 게, 막 타인에 대한 미안함, 나 너무 미안해, 나 왜 그랬을까, 그런 생각이 아니라, 당신 자신에 대한 연민과 애틋함이 우선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. 너 자신에 대한, 나 자신에 대한 이 사랑의 잔이 채워지면 그 사랑이 넘쳐흐를 때그 사랑이 타인에게 닿는 거니까, 만약에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 정도로 힘들었다면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너 자신을, 자기 자신을 돌봐주라고 말하고 싶어. 우리 분위기 전환해 볼까? 자기 뭐 좋아하지? 자기 뭐 좋아하지? 아, 투자 좋아하지.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. 화웨이가 삼성 엎지른 얘기 봤어? 코로나 때잘 이용해서 화웨이가 삼성 앞질렀다더라. 나는 사실 뭐 내가 미국 좋고 중국 좋고 난다 좋거든? 그래도 한국이 제일 좋으니까 대한민국인으로서 좀 그렇네. 화웨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잘 이용해서 앞질렀지만 단기간일 수 있다니까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, 우리 다음 분기에는 다시 대한민국의 재탈환, 여기서 국뽕. 그렇습니다. 재탈환할 수 있길 바라볼게요. 그리고 자기가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 컴캐스트 가져왔어. EPS 69센트, 예상치 55센트, 매출도 많이 늘었지. 특히 이 하이스피드 인터넷 커스터머스, 그러니까 하이스피드 인터넷 가입자가 크게 늘었대. 오, 컴캐스트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이거는 한국 기사에도 안 나왔더라고. 그러니까 만약에 컴캐스트 나오고 실적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보통 뭐 투자를 하던가 며칠 지나고 나서 하라고 하잖아. 최단기간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되게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고 실적도 실시간으로 전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치 말이야. 그래도 만약에 뭘 하든 왜 사람이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투자하다가 날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. 너무 자책하지 말고 맨날 1등 해야겠다 그랬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응 응원할게. 잘 자요.